엄마 무슨 장사예요? 저기 옷가게를 하고 있거든요. 옷가게? 예. 그 오늘 닫고 오신 거야? 거의 안 나가. 알바? 계속 안 나가. 알바? 아니 가게 내가게인데 그냥 계속 안 나가고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마 운기로 봤을 때 10년이라 그래. 10년 전부터 30 후반 때부터 엄마 기운이 조금 꺾이기 시작을 하시는 게 좀 있으시대. 그리고 12년 전이라고 하시는데 1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누가 돌아가신 게 있어? 아니 뭘 손댔어? 12년 전, 10년 전. 엄마? 언니? 예. 그때 당시에 집안의 곡소리 아닌 곡소리가 좀 나셨어야 됐고 뭔가 큰 변화가 있으시면서 그때 당시부터 엄마의 내 기운이 꺾이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시기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나는 한 38부터 엄마가 기운이 꺾이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외로워. 사주 자체가 외롭게 사시는 분이야. 내 스스로가 나를 개척하고 사셔야 되는 분이고 내가 그래도 또 크게 의지를 했었던 식구가 있었나. 그 식구마저도 지금은 곁에 없나. 어? 대답을 해주셔야 돼. 네. 곁에 없나. 그때 이후로 내 12년, 13년, 그 10년 전 세월부터 내가 너무 더 많이 외로워라, 외로워라, 힘들어라 하는 기운으로 가지고 어거지로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엄마네 집안 자체에도 우리 같은 이런 신의 줄기가 분명히 느껴지면서 누가 집에 이렇게 무당처럼 신을 모셨던 사람이 지금 있었다 그래. 그래서 내 사주도 분명히 무당이 되셔야 되는 그런 사주도 맞다고는 해요.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가 나는 좀 약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야. 집안에 그런 기운은 있으나 내가 그거를 감당해내고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뭔가를 이쪽으로 일을 하기에는 너무 아닌 거다. 나는 약하다. 기운, 내 몸의 기운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여리여리하면서 내 몸이 조금은 불편하고 아프라는 수였어. 늘. 아가 아니라. 맞으면 맞다? 맞아요.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또한 엄마도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엄마 꿈도 잘 꾸지 않아요? 꿈인지 뭔지 그냥 그 꿈자리가 잘 못 잖아. 꿈자리가 되게 뒤숭숭하고 늘 뭔가 모르게 붕 뜬 느낌도 있고 지금 그래요. 붕 떠 있다 그러시고 내가 아까 이 12년짜리를 얘기를 했는데 이때 상관의 앞뒤 상관으로 엄마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돌아가셨어 이때? 엄마 돌아가셨고 친정 엄마? 그쵸. 언니, 큰 언니. 응, 큰 언니. 네, 그렇게. 이때 이 시기에 이 시기에 그렇게 집안에 곡소리가 나면서 내 운기가 꺾였다는 건 그럼 결론은 내가 봤을 땐 이 두 분도 신의 가물이었고 이 누가 신을 모셨던 거예요? 엄마. 친정 어머니. 근데 친정 어머니조차도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연세가 다 들어서 가시지를 않으셨고 내가 원래 무당들이요 이렇게 다른 제갓집들 일을 하다가라든가 뭐 일을 잘못하다라든가 그러면 주당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내 생명을 이렇게 내놔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엄마 고개 끄덕끄덕하지 말고 대답을 맞아요. 해주세요. 맞아요. 그렇듯이 내 어머니의 뭔가에 대한 벌전이 맞아요. 지금 이 집안에 서려 있고 그리고 그거를 엄마가 그래도 영은 맑으시고 또 단골래들도 좀 있긴 있으셨나 봐. 단골? 이렇게 제갓집 일하시고 뭐 손님 왔다 갔다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없던 분은 아니라 그러셔. 그러니까 못 불렸던 성수님들은 절대 아니시라고 하시면서 그거를 내 엄마가 신의 벌전처럼 주당처럼 뭔가를 맞고 때려 맞고 내 어머니가 급살로 지금 12년이 맞아 근데 그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 엄마가 그동안에 모시고 떠받들었던 내 신명들이 다 어디 갔겠어. 붕 떠 있겠지. 그러면서 법당을 또 엄마 가시고 언니 가신 거야? 그렇죠. 내가 그냥 내려가서 살았어요. 왜냐면 비어들 수 법당을
내 엄마가 이거를 처리를 하고 갈 수가 없이 급살로 가셨으니 이 법당을 잘못 이렇게 내모시긴 하셨으나 그것 또한 거기에서도 또 벌전이 한번 또 들어와. 그러면서 내 언니 아닌 언니가 또 한 번에 내 목숨을 또 앗아간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엄마도 무서워서 더 이상 그거를 못 건드렸던 거야. 더 그 집에 대한 그것도 못 건드렸고 뭔가 엄마가 두려움에 이러다 나까지 잘못되면 어떡하나, 나까지 잘못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법당을 그 모셨던 그 집이라고 해야 되죠. 그 집도 내 어머니가 가신 지 12년이 넘으셨으면 이미 처리를 하셨어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시질 못하고 무서움에 갖고 있었던 거야. 어? 대답을 해주세요. 맞아요. 어. 그러면서 지금 이제는 그걸 갖다가 처리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왜 나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응? 이거를 누가 후로 관리하실 분도 딱히 없어 보여. 와서 누가 하려고는 해요. 누구? 그 신당에? 그러니까 신당을 터가 좋다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거 하시는 분들이. 아, 그치. 그런 용도로는 쓰실 수는 그게 있으나 원래 그런 터예요. 예전부터. 그런 거는 쓸 수 있으나 그건 넘이 쓰는 거지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엄마는 그걸 팔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임대 세를 주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군. 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이거 터 팔지 마시래. 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나중에 후에 뭐 이런 거 이제 귀농처럼 옛날 어, 고향 찾아가듯이 내가 나중에 거기 가서 살아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은 절대 엄마는 거기 가면은 미칠 거야. 더 지금도 잠 못 자고 지금도 내 몸이 막 저릴 때도 있어. 순간순간 저리고 차갑고 여기가 무겁고 머리가 띵하고 어떨 땐 목도 아프고 막 그럴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가끔씩 목이 이렇게 매여? 가래 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막히듯이 매여. 근데 그것 또한 아무리 뭔가 이렇게 신당을 절차를 해놓고 태성처럼 하셨다 하지만 분명히 신의 무구 중에 뭔가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온 것도 있어. 뭔 말인지 아시죠? 알고 있어? 몰라? 그러니까 그 나는 그래서 엄마가 여기가 자꾸 턱턱 막히고 뭐가 매연 딱 먹으면 사람이 숨이 탁 막히잖아. 그렇듯이 자꾸 여기가 뭐가 걸려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또 그거를 몸으로 느끼는 거야. 왜? 어쨌든 신의 제자를 했던 분의 자손이야. 그러면 그 신명이 어디로 가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그걸 갖다가 다 몸으로 다 받고 있는 격이라는 뜻이야. 아무리 그거를 죄송합니다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내모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도 신들 입장에서는 성수님들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했어. 맞아.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거는 맞아. 내가 있잖아. 내가 절차를 그래도 밟은 것 같다. 하지만 엄마는 밟았지만 후에 그 물건들을 처리를 하시는 방식 거기에서 탈이 났다는 뜻이야. 차라리 그걸 누가 이렇게 유용하게 썼거나 아니면 어떻게 됐으면 그나마도 그게 나았을 뻔했는데 행위는 해놨으나 이거를 처리를 하는 뭐 누가 가져가고 이런 게 없었다 보니까 그냥 불구덩이로 좀 들어간 걸로 보여. 그래서 자꾸 화기가 올라오는 것도 있어. 이렇게 뜨겁고 순간에 엄마 이렇게 뭐 몸속에서 열 오르듯이 이렇게 확 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어, 그런 것도 그런 느낌의 지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엄마가 귀농처럼 그렇게 나중에 가실 생각이 분명히 있다 하면 절대 가시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너한테 임대를 해주거나 뭐 이렇게 했지 그거는 그렇게 쉽게 건드릴 터가 아니다라고 하시고 엄마가 한 번씩 거기를 들여다보는지 모르겠으나 들여다본다라고 했을 때 거기 가면 순간에 뭔가 오싹한 기분이 또 들 때도 있었을 거야. 그 터 주변에 가다 보면 그래서 엄마가 거기에 오래 있지는 못하고 빨리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겼을 수도 있어. 뭔가를 가서 들여다보긴 했으나 오래 있지를 못하고 빨리 그런 게 다 거기에서 엄마 기운이랑 안 맞아서 그런 거고요. 집에 이런 벌전이 있고 주당 맞으신 분이 있다 보니 엄마 일이 잘될 리가 전혀 없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수님들을 대우를 했고 모셨던 집안인데 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다 일시정지가 됐어. 일시정지. 그러다 보니까 그 벌전은 또다시 내가 안고 가는 격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떨 때는 내가 내 정신이 아닌 것 같고 아무 일이 없어도 혼자 정신이 사나워 죽겠어, 머리가. 그러면서 그 신명들이 다 자꾸 왕래를 하시고 내 어머니나 내 언니라든가 그 혼들조차도 억울하게, 급살로 억울하게 가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옷가게는 어디예요, 지역이? 지역만 말씀하세요. 아, 서울이시구나. 네. 서울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직업을 놓자니 엄마가 해왔던 게 또 있고 또 끌고 가자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또 너무 힘들다곤 하는데 엄마가 버티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2년 세월을 조금 버텨보라고 하세요. 2년 세월을 좀 버텨... 2년? 2년. 그러면 팔릴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갈 생각이 있다면 2년 세월을 버텨라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래도 엄마가 55세 2년 후에 되시면 내 운기가 그때는 조금은 바뀌실 거야. 하지만 엄마는 이 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물었던 그 주당 벌전과 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 우리 집안의 신명에 대한 그런 대우를 해드렸으나 그거에 대한 벌전, 그 벌전으로 또 맞고 간 내 언니의 그 기운의 한을 풀어드려야 내 삶 속에 내 언니 신가물이야. 언니 신가물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언니는 집안에 무당이 있었지. 이래서 이래. 이래서 언니가 뭐가 안 돼. 이런 말을 더 이상 안 들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오셨고 알고 계셨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 수도 있었겠네. 이거는 내가 생각을 안 해보시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다 했으니 그 이상은 그때 당시에 그것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 내 한계치까지 임계점까지 다 했기 그 이유는 나는 이제 모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운명이고 팔자다.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아는 것만큼 모르는 걸 어떻게 해. 그쵸. 아는 것만큼 나 최선을 다 했고 이제 그 집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했고. 아 집? 그 집은 근데 지금은 판다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탁 막혀. 나도 그런 생각은 없는데 비 오니까 그러니까 집이 누구라도 쓰고 하면 상관없는데 임대라도 주시고 월세라도 주시고 하면 마음이 또 바뀌어. 그러다가 또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그래도 누가 와서 신명하는 게 싫어. 내 신명이 있던 자리고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있잖아. 엄마 거기 가면 소름 끼친 적 없어요. 가면은 빨리 오고 싶은 생각 안 들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또 내 어머니의 기운이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어.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죠? 어머니가 떠나질 못하신 것도 사실이야.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못하겠어. 근데 무당 내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엄마 수전에는 못했다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그렇게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게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깨끗이 처리를 해놓고 나야 내가 먹고 사는데 조금 지장이 없다 그러시고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 해도 엄마가 못 먹고 살지는 않으셨대. 응? 그러니까 한 2년 세월만 조금 더 버티세요. 그러면 그때는 좀 내 사주에 내 운기가 좀 바뀌는 해가 될 거고 이미 엄마가 너무 내 신의 가물에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온 지가 10년이 더 넘으셨어. 그러니까 몸도 좀 많이 챙기셔야 될 거야. 몸이 좀 많이 아프실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